거부감 없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녀석은 제가 티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데일 브라운 콜라보 버전의 캠퍼스 80이에요. 제가 언제부턴가 스니커즈든 뭐 옷이든 그린 컬러가 깨서 눈에 띄었었는데 그린 컬러가 유행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채색의 화이트, 블랙, 그레이 컬러의 스니커즈만 주로 신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느낌의 그린 컬러는 그렇게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컬러감의 스니커즈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의 스니커즈라면은 약간 이렇게 채도가 있는 스니커즈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려 볼 테니까 그동안 고민이셨던 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녀석은 아디다스의 캠퍼스 80이라는 모델이고요. 데릴 브라운이라는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해서 나온 모델인데 데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뭐 예전에 미국 철도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철도청에서 근무를 하긴 했지만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지 퇴직을 하고 이 데릴 브라운이라는 브랜드 를 미국에서 전개를 하고 있고 얼핏 찾아보니까 칼하트 같은 워크웨어 같은 느낌의 그런 패션 브랜드를 앞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가 봐요. 사실 이런 백그라운드를 저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디자인만 보고 구입을 한 건데 브랜드를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죠. 박스는 종이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뚜껑식으로 되어 있어요. 파스텔톤의 그린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위쪽에 데릴 브라운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이름은 캠퍼스 80 데릴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고 사이즈는 US 9.5 275mm로 구입을 했고 UK9이 275인가 봐요. 모델 넘버는 GX1656 으로 되어 있네요. 메이드 인 비엔남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속지가 들어가 있는데 데릴 브라운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쪽에 공장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노동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런 공장 그래픽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캠퍼스 80이라는 모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힙합 그룹 비스티 보이즈도 즐겨 신었다라고 하는데 이 녀석을 구입할 때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몰랐는데 구입하고 나서 이런 정보들을 알고 나니까 조금 더 정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기본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그린 컬러의 끈 이외에 두 개의 끈이 더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부츠에 많이 쓰이는 듯한 컬러의 신발끈 그리고 하나는 그린 컬러긴 하지만 사이드에 조금 옅은 그린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 끈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녀석의 가격대를 생각한다라면은 구성품은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 녀석의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때 당연히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받아서 보니까 조금 재밌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새끼 발가락에 있는 파트 요 파트는 또 직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스웨이드 가죽 또 신발의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스웨이드 가죽 또 나머지는 직물 이렇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이 캠퍼스 80이라는 모델이 80년대 90년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유지한 채로 파트별로 소재의 변화만 준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구성 괜찮다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컬러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그린 컬러가 굉장히 채도가 높은 그런 그린 컬러가 아니라 살짝 물이 빠진 듯한 바랜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채색의 스니커즈들을 위주로 신으셨던 분들도 접근하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뭐 복잡한 디자인의 신발은 아니니까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신발 신은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의 옆면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로 토박스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토박스의 윗부분은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에도 뭐 충분하고 컬러감도 벨벳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저는 뭐 너무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의 스웨이드 가죽하고 사이드 쪽에 쓰인 스웨이드 가죽은 조금 질감이 다른 것 같아요. 이쪽은 조금 더 거친 그런 표면을 가지고 있죠.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보이는데 굉장히 평범한 그린 컬러의 얇은 칼국수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 신발끈 주변부는 약간 반광이 느껴지는 매끈한 표면의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조금 재밌는 건 아래쪽에 내홀은 이렇게 가죽을 덧대놓고 위쪽은 어퍼에 그냥 구멍을 뚫어놓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 내홀, 위쪽 세홀 이런 디자인은 신발의 안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혀 부분을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매끈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린 컬러긴 하지만 파트별로 이렇게 소재의 변화를 줘서 심심하지만은 않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혀의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는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혀의 단면을 보시면은 조금 재밌는 건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요. 안쪽에 기본적으로 매끈한 표면의 가죽
그 테두리를 요 스웨이드 가죽으로 덮은 형태로 되어 있죠. 이 녀석의 가격대가 100불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됐다라면은 뭐 12만 9천 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가격 대비 디자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새끼발가락 쪽 있는 부분에 데릴 브라운 탭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옷에서는 이런 직물 탭이 붙어있는 게 굉장히 흔하지만 신발에서는 뭐 있긴 있어도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센스있게 브랜드 이름을 넣은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부분은 스웨이드 가죽이 아니라 단단한 느낌의 직물로 되어 있죠. 조직감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겨울에 신어도 바람이 들어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옆부분에 삼선 로고가 스웨이드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라인의 안쪽까지 이렇게 직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박스하고는 다르게 살짝 거친 느낌의 표면을 가지고 있고, 만져봤을 때는 보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거친 느낌은 아니요, 꽤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디자인은 세 번째 이 라인이 스웨이드 가죽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것은 충분히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어퍼의 아래쪽을 이렇게 스티칭으로 가로지르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위에서 봤을 때도 꽤 슬림한 느낌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낮은 느낌이어서 전체적으로 슬림한 느낌의 실루엣을 가진 신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뒤꿈치 부분으로 넘어오면 요 바깥쪽 부분은 한 장의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위쪽은 이렇게 그레이 컬러의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불꽃 로고 아디다스 레터링이 깔끔하게 페인팅이 되어 있네요. 정면에서 보면은 신발의 바깥쪽은 스웨이드 가죽, 안쪽은 이렇게 직물로 되어 있죠.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이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고 앞부분은 다시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소재가 다른 걸 제외하면 디자인적으로는 안쪽과 바깥쪽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피 부분을 보시면은 발목 주변부는 가죽 소재로 되어 있어요. 어퍼와 거의 비슷한 느낌의 그린 컬러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 만져봤을 때 뒤꿈치 부분이나 발목 부분에 어느 정도 패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은 뭐 어느 정도는 잡아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목 주변부를 제외한 저 안쪽은 검은색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아, 혀의 안쪽은 이렇게 검은색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소재를 그대로 안쪽 내피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Made in Vietnam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죠. 인솔을 본드를 좀 세게 붙여놔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속지에서도 봤었던 그 그래픽이 컬러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아디다스 불꽃 로고 데릴 브라운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컬러로 보니까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컵솔의 형태이기 때문에 미드솔과 아웃솔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단단한 고무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안쪽에도 별다른 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쿠션감에 있어서는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이런 신발은 뭐 쿠션감, 기능성으로 신는 건 아니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네요. 이 녀석도 처음에는 코트에서 플레이용으로 신었던 신발이기 때문에 접지력에 있어서 큰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데릴 브라운 캔버스 80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파트별로 소재를 다르게 한 점, 소재가 달라지면 전체적으로 그린 컬러긴 하지만 살짝씩 다른 느낌의 그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 녀석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녀석을 구입한 가장 큰 이유, 그린 컬러인데 저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드러운 느낌의 그린 컬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디자인적인 느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감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디다스의 캠퍼스 80, 그 중에서 데릴 브라운 콜라보 버전을 신고 있고요. 언제부턴가 그린 컬러가 눈에 띄어서 이 녀석하고 삼바 오지 그린 컬러 두 가지의 그린 컬러 스니커즈를 구입을 했는데, 이 정도의 그린 컬러 느낌이라면 그동안 무채색 위주로 스니커즈를 많이 신으셨던 분들이라도 충분히 거부감 없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소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살짝 불안하긴 했지만 막상 신발을 신고 보니까 그런 불안한 느낌들은 싹 사라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도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정사이즈로 이 녀석을 신었을 때 신발을 겉에서 봤을 때도 살짝 느껴지셨겠지만 발볼이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지금 신발끈은 그렇게 꽉 끈을 한 상태도 아닌데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반업 정도는 하셔야지 편하게 신으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업을 해서 발볼의 공간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토박스 부분이나 발등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토박스 부분에서 엄지발가락의 윗부분과 간섭 없이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 녀석도 오래 자주 신다 보면 어느 정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저는 항상 처음 신었을 때 느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힐슬립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힐슬립이 너무나 잘 느껴지고, 더군다나 뒤꿈치 주변부는 매끈한 가죽으로 내피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미끄러지는 느낌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힐슬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라면은 이 녀석을 추천을 드리긴 힘들 것 같고, 이 정도 힐슬립이 있더라도 이 녀석의 디자인이 이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살짝 걸어보면 신발끈을 끝까지 이용을 하는 게 그나마 힐슬립이 조금 덜 느껴진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힐슬립 때문에 사이즈를 다운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힐슬립 때문에 다운을 하신다라면은 발볼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쉐입이기 때문에 다운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스타일링 때문에 1업, 1.5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뭐 이 정도의 힐슬립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뒤꿈치 하중을 실었을 때 이 고무 소재가 걸을 때는 굉장히 잘 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중을 받았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느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쿠션감은 거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딱하기로 유명한 조던1의 느낌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능성 위주로 선택한 신발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캠퍼스 80, 80년대에 나온 신발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심플한 그런 쉐입을 가진 신발이지만, 드레브라운 콜라보 버전으로 나오면서 그린 컬러의 느낌을 살짝살짝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그린이라는 컬러감을 가진 신발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기에는 더 망설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녀석의 가격대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진 않으니까 이런 포인트가 되는 컬러의 스니커즈 하나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모델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디자인이나 컬러감 둘 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월요일이 됐지만 조금 있으면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조금 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